야누자이, 여전히 내 사랑 맨유. 그래도 이기고 싶어. 아드난 야누자이가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향한 애정을 보였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의 기대감을 보였다. 야누자이가 속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오는 19일 새벽 토리노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2020-2021 UEFA 유로파리그 32강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있다. 201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한때 최고의 기대주로 각광받았던 야누자이에게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야누자이는 UFA와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여전히 사랑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클럽이며 지금까지도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되어 기분이 이상한데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어 이기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싶다라며 승부욕을 드러냈다. 야누자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길 수 있다면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UEFA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다. 하지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많다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더 높은 무대로 오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올해 만 26세인 야누자이는 지난 2017-2018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다. 공식전 기준으로 106경기에 출전해 16골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2020-2021 시즌에는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다. 글 김태석 기자 사진. 겟이미지 지겟이미지 코리아.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베스트 11 앤 베스트 11.com 저작권자 베스트 11. 무단 전자 재배포 금지 링크.